원화도 키를 아직 못 찾았다고 딴방을 갈 생각을 안 하네. 1948년 11월 28일. 카드를 쓸때 보통 저렇게 연, 월, 일을 다 쓰나? 맨 윗줄 빼고 친애하는 D에게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게 힌트인가? 1948-1128. 가방 1948-1128 도서. 생일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돌려봐. 1, 9. 설마 연도를 이렇게 해놓을까? 근데 뒤쪽하고 1, 1, 2, 2, 2, 2. 8. 요시. 편줄 다시 보자. 48년 11월 28일. 12번째 생일이었으니까. 그렇지. 저렇게 연, 월을 다쓴데 이유가 있지. 48년 11월 28일이라고 암호를 설정할 일이 없지. 태어난 연도겠지. 36년. 11월 28일, 36년. 요거 열면, 으하. 그럼 여기 들어있는 건가? 내 생일 비밀번호 했구나. 넌 아빠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 도서. 네. 기억도 잘안 나다만은. 응. 열면, 키가 왔다. 아, 저거야. 되게 쬐끈하네. 진짜 SD 카드 같은데. 하긴 스위치에 꼽으려면은 딱그 사이즈긴 하겠다. 이걸로 벌써 두 개. 그래서 저게 정확히 뭔데? 마지막 3번은 1층. これで2つ見つかった。アナザーキー探すのあと1つだけだ。リー、どうかしたの？アシュレイ、ここにあるの、父さんの大切なものばかりだ。そうなんだね。見てみよう。별 관심 없어 보이는데. 사진, 종이 뭉치, 수첩, 펜, 신발은 왜 예비용인가? 가족 사진, 어우, 誰だろう? 누굴까 도서. 소리가 나오니? 왜? 그럼 이분은 엄마야. 응. 그런 것 같아. 얼마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엄마도 못 알아볼까? 그럼 이야기는 もしかしたら。난가? 수첩은? 그냥 오래된 수첩이다? 뭐가 적혀 있으려나? 어휴. 책 상태 멀쩡하긴 한 거야, 이거? 필명을 바꿔서 쓴 추리소설도 역시 안 팔렸다. 저런. 엄마를 떠나보낸 외로움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애한테 나는 신발을 새로 사주긴커녕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또 먹먹한 이야기야 이거. 형처럼 그 선민저택에 남아있었으면 우리 애도 풍족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아, 어쩌면 좋을까. 돈을 구할 방법도 다 떨어졌다. 이제 형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 그래. 얘기가 좀 무거운데?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거 만일 이게 그거겠지? 소설 쓸때 제일 많이 썼던 그런.
엄청 오래 쓴 것 같은 만년필이야. 잉크도 다 말랐어. 아시레이. 이거 아빠가 굉장히 아끼던 거야. 응, 아까도 했잖아 그 말. 소아. 그렇군나. 이건 뭐야? 반려당한 작품인가? 종이 뭉치고 있다. 이건 뭐지? 글씨가 엄청 많네. 글씨가 엄청 많네라는 말이 나오나 근데? 진홍색 미로 작가 데이비드 실즈. 이윽고 그는 방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메이드인 모니카에게 고했다. 사모님이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야. 오늘은 아무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네. 모니카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들고 온 식사를 다시 가져갔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완벽하다. 그는 무심코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걸 필사적으로 참으며 침대 밑에 숨겨둔 검은 봉투를 꺼내 이걸 여기서 끝낸다고. 소설 원고인가? 작가는 데이비드 실즈래.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가필명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오래된 신발이 있다. 그래. 근데 왜 한 짝밖에 없을까? 하! 디? 아시레. 근데 왜 한 짝? 왜 신발이 한 짝만 가방에 들어있을까? 몰라. 넌 발이 하나인 건 아니잖아. 아, 여긴 잘 달려있는데. 아나자키, 남은 하나다네.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 일단 이 방은 나가야겠지. QR코드 찍었고 여기서 나가서 바로 왼쪽이 문이었던 것 같은데 난로 쪽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문을 안 봤어. 열린다. 나가면은 와 여긴 상태가 더 끔찍하네. 분위기도 묘하게 바뀐 것 같고. 보름달이 그려진 풍경 안에 환상적인 느낌이 멋있어. 쎄한데 나는. 소파는 어딜 가도 있네. 저등 여기저기 내 말이. 와 이건 누가 최근에 왔다 갔다 한 건가? 사다리 깔고 판자까지 위에 깔아둬가지고 임시로 다리 만들어둔 거면. 창은 왜 깨져 있지? 복도 바닥이 완전 엉망이야. 아시레. 아래가 서재고 이어져 있는 건가요? 누가 여기서 떨어졌나? 그리고 여기가 잎사귀 두 개 방. 다메다. 아 이파리 색이 다르구나. 여긴 은색 열쇠 갖고 와야 되나 보네. 잠겨 있다. 와카나이. 도우시타노? 디. 나세카 와카라나이케도. すごく怖い。 怖い? 早くここから離れたい。 行こう, D. 갑자기 게임 분위기가 막 달라지려고 하는데. 뭐 딴 데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무작정 그냥 열쇠만 찾으러 가는 건가 지금은? 좀 더 있고 싶은데 난. 천장에 누가 숨어 있다든가 뭐 그런 게임은 아니니까. 내가 읽어봐. 여기 들어가진다. 주방?
맞다. 가스레인지 들이기만 돼. 지금 이렇게만 보면 되게 깨끗한데. 随分 大きな 키친다. 100인분 だって 作れそう. 아니야, 더 커야 돼 그거. 또 전문의 코크さんが いたんだろうな. 뭔가 좀 오나코 쓰이てきた. 아슈레이, 思い出した. 僕 この 島に 来て 初めて 七面鳥 食べた. 맛있는 거 먹었네. 이나. 근데 웬일로 아 하고 기억났어가 아니라 그냥 칠면조 먹었었어 하고 자랑하려고 그냥 아까지는 아니었구나. 그렇구만. 여기도 술병이 너질러 있고 냉장고. 옛날 냉장고 이런 느낌이었던가? 나 잘 모르겠다. 오븐, 가스레인지, 레시피? 아 뭐이. 생일 케이크 칠면조. 설거지는 아예 안 한 거야? 쓰고 방금 넣은 거야? 뭐야? 상자는 또 왜 이렇게 있고? 뭔더러? 사다리 저걸 챙길 필요가 있을까? 챙길 수는 있을까? 접시 어 티셔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일로 가르고 있는 데인가? 창. 주원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 진짜? 주방 바로 앞이니까 식당이겠고. 어레? 아따, 누가 또 한잔 하고 가셨는디. 코트를 걸은 의자가 쓰러져 있다. 네. 누구? こんなとこに落ちたママ誰のだろうこれもしかしてママ 그래 신문의 切り抜きだ 뭔 기사なんだろう 한 과학자의 수상한 죽음. 25일 심야 한때 제이시벨리 연구소에서 근무했었던 사이오클 로빈스 박사가 자택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사이오클 로빈스 박사의 딸 애슐리는 현장에 있던 옷장에서 무사히 발견되었다. 사건의 최초 발견자는 리처드 로빈스 박사로 피해자의 남편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남편인 로빈스 씨를 용의자로 보고 사정 청취에 나섰다. 별로 좋은 기사가 아닌데 전혀. 엄마가 그라사레타. 아빠가 용의자. 제시카. 그랬대. 本当なの? 나도 아. 아나사와 와타사나이. 아이템 이름을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사망 기사. 아슈레이, どうしたの? 에? 흐, 난데모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디는 글을 못 읽나? 옆에서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야? 테이블. 아 이건 누구 코트건? 소다. 의자를 그새 세워. 등받이 코트에 걸려 있다. 안 궁금해? 여기도 초콜릿 한 입 먹어 갔는데 초콜릿을 뜯어가지고 죄다 한 입만 해. 줄담배도 피우고 있었고 테이블 보이는 와인을 쏟은 흔적이 있다. 이따이. 이 연하도 이루는 신륜의 기억 제어 장치가 완성되면 사고나 전쟁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반드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길어 보이는데 그게 다라고? 한 뭉탱이가 있는데? 혹시 아빠는 어나더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다툰 걸까? 다퉜다기엔 의자가 너무 가깝고 저기 초대받은 느낌으로 앉아있던 그런 거지 않나? 아 또 여기 있다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저거 카메라 요거 있는 걸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왔네. 에헤. 8번. 일단 봐봐. 7번은 어디야? 아싸 이 반대군가? 느낌상 가는 길에 하나하나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에. 이게 열리긴 해? 잠겨있다. 어? 풀어. 열어두고 컵. 보통은 반대로도 내가 이상한 건가? 여기 화분을 두고 그림에 좀 딴 걸 두지 않을까? 화분 있을 자리를 접시 두고 액자에 화분? 어우 내가 이상한가? 어우 모르겠다. 하긴 귀한 접시 이런 거는 장식용으로 두기는 하니까. 모르겠다. 저런 걸 제대로 본 적 있어야 알지. 여기도 날로 있던 자리. 닫아 남은 채 요거는 긁어내는 거. 뭐 없는데. 이쪽이나 열어볼까? 잠겨있지도 않았나 보네 여긴. 바? 술 진짜 좋아해. 단화실이다. 토산たち, 여기서 오사케 飲んでた. 아 저게 지지거리는 거지? 난 뭐 어디서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 아나자키와 この 部屋다. 아 여기요? 잠깐만. 빠꾸. 주방에서 그러면은 내가 종약을 놓치고 온 게 되는 건데. 빠꾸. 어디 있었을까? 서랍 안에 넣어둔다던가 그런 거는 없잖아. 이런데 밑에 어디 있나? 방금 뭐 쥐 지나가지 않았나? 내가 잘못 봤나? 아... 아니 이 위에 대놓고 나와 있는 걸 내가 아까 왜 못 본 거야? 가지가지 한다 정말. 찌가 커피에 대한 진심. 됐어. 그리고 다시 은하도 키 있는 방으로. 저 희미하게 치지직거리는 거는 나중에 끄고 일단 종이약 까먹기 전에. 어디 있을까?
아 근데 눈이 계속 일로 오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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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카메라. 됐어. 후. 꺼림칙한 라디오. 지금 안 그래도 라디오를 조사해 볼 차례기는 한데 읽는 건 저건 나중에.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려온다. さっきから聞こえてた音はこのラジオからだったんだ。この音どうしたの?なんだか音楽が混ざってるみたい。 응? 응? 聞こえないけどな。 귀신한테만들리나?僕には聞こえるよ。この音楽聞いたことがある。アシュレイ、お願い。この音楽を聞かせて。この雑音を消せば聞けるかな。 내 귀엔 안 만들었던 노이즈인데. 응? 아니 좀 돌려봐. 무슨 다이글러지 하지 말고. 돌려. 아니 왜 안 돌아가 이거. 아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스틱으로 돌리려고 하니 뭐 되나. LR 버튼 누르라고 돼 있는데. 오 진짜 라디오 만지는 느낌이야. 이 정도면 잘 들리지 않아? 아슈레이. 어 오른쪽에 램프 뭐? 요시. 아니 이게 아까 지직거리는 와중에 들렸다는 거야? 귀가 얼마나 좋은 거야 얘는? 됐나? 그래, 사키 피아노에 히다 곡이다. 그랬나? 思い出した. 아오이 츠키노 기세키다. 에? この曲の 名前だよ. 君が 生まれる ずっと 前に 流行った 곡이다. そうなんだ. 父さんが 好きだったんだ. 少し 聞いててもいい? もちろん. 옛날 유행했던 노래가 지금 전파가 잡힌다고? 곡이 止まった. 뜬금없네. 아나자키가 出てきた. こんなところに隠してあったんだ. 이걸로 다 모았는데 일단. 옛날 플로피 디스크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끼워야 돼? 아이고야. 모드 아나더 키를 설치. 그래도 3つ目. 전부 서럽다 みたいだね. 아빠, 喜んで くれるかな? 응, きっと. 早く 私に行こう. 아빠は 玄関 홀で 待ってるって 言ってた. 아까 열었던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딴 건 뭐 챙길 건도 없겠지 여기서. 아 여기가 현관이구나. 열어. 어? 잠깐. 가자. 아빠와 제시카 見つけたかな? いるよ。 또 손목을
아빠! ジェシカは？いや、まだだ。ん？それより、アナザーキーは見つかったのか？うん。これで3つ揃ったか。アシュレイ、よくやってくれた。いいぽ。さあ、アシュレイ、キーを渡しなさい。パパ。アシュレイ、渡しなさい。ねえ、パパ。それより、一緒にジェシカを探しに行こう。いや、アナザーの再起動が先だ。アシュレイ、渡しなさい。でもその前にパパと少し話がしたい。話？なぜ？だって11年ぶりなんだよ。せっかく会えたんだよ。私パパのこと全然知らない。私パパのことを知りたい。わかった。だが少しだけだぞ。うん。入れと石村ね。何から聞けばいいんだろう。パパに聞きたいことたくさんあるのに。ジェシカのことやアナザーのこと、このお屋敷のことや、それから토이치、あの新聞記事のことだって。그치그거지엄마에대해서물어봐야지。パパ、ジェシカのこと心配じゃないの？言ってたよね、ジェシカはパパが探すからって。ああ、ジェシカは必ず私が見つけるよ。アナザーの起動実験が終わったらすぐにだ。そのキーで起動するアナザーって一体何なの？パパ言ったよね、アナザーは人を救うためのものだって。ああ、その通りだ。アナザーはサヨコと私が一緒に作り上げた画期的な記憶の研究だ。人の脳に作用するデバイスで、神経細胞から直接情報をデコード。逆にニューロンを伝わる情報を人為的に操作することも可能。え？ん？やめよ。これ以上説明しても君には理解できない。無駄だ。分かんないけど分かるよ。なんかすごい研究だってことは。すごいか。そうだな、確かにすごい研究だ。そして小夜子がその命を懸けて取り組んだ研究だ。命？そうだ、アナザーはサヨコにとって命を懸けても守りたいほど大切な研究だった。アシュレイ、後でアナザーを見せてあげよう。サヨコの残した偉大な研究成果だ。見たくないよ、そんなの。ふんふん、アナザーキーを探してた時、この新聞記事を見つけたの。それは？この記事には書いてあるよ。パパが。なんだ？パパがママを殺した犯人かもしれないって。アシュレイ、その記事をどこで見つけた？食堂に落ちてたお財布の中。そうか。パパ、ここに書いてあることって。アシュレイ、あの事件が起きた夜のことはどれくらい覚えている？少しだけ。でもよく夢に見るの。どんな夢だ？
三つの私がクローゼットの中で泣いているの。そして誰かが私の名前を呼ぶの。それは誰だ。わからない。夢はいつもそこで終わる。アシュレイ、私は犯人じゃない。よかった、パパが犯人じゃなくて。私知らなかったんだよ、ママが死んでいたこと。ママはどうして、一体誰に。サヨコを撃った犯人は未だに見つかっていない。これが終わったらまだ何かあるのか。これが終わったらジェシカとパパと三人で帰れるんだよね。ああそうだ、アナザーを完成させればな。どうした。アナザーはきっとすごい研究で世の中の人をたくさん救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アナザーのせいでママは死んだ。私怖いよ。私パパと普通に暮らしたいよ。ねえジェシカを見つけて3人で家に帰ろう。ねえアナザーの実験なんかより先にジェシカを探そう。きっと大変な目に遭ってるんだよ、お願いだから。ダメだ。え？アシュレイ、アナザーの完成はサヨコの悲願でもあるんだ。アナザーを完成させずして私は島を出るわけにはいかない。パパ。だから私はアナザーのところに戻らなければ。パパ、もう研究なんていいよ。ジェシカと一緒にみんなで家に帰ろう。いい加減にしろ。なぜわからない。私にはもう他に何も残っていないんだ。어디보고아하는거예요얘는 なぜ分かってくれない。パパの中に私はいないんだ。すまなかった。大声を出したりして。さあ、アシュレイ。あまり私を困らせないでくれ。アナザーキーを渡しなさい。パパ。わかった。もう、研究の邪魔はしない。はい、これ大切な研究に必要なんだよね。パパ。私はこれからアナザーの起動準備に入る。終わるまでここで待っていなさい。パパは私のこともジェシカのことも何も考えてない。心配なんて全然してない。あの人はリチャード・ロビンズという名前の科学者で、ジェシカのお兄さんで私のママと結婚した人だけど、でも私のパパじゃない。あんな人パパじゃないよ。
もうこんなところ嫌だ。家に帰りたい。ジェシカと一緒に帰りたい。ねえディ、私思い出した。父さんはこの屋敷で殺されたんだ。ディ、本当？本当だ。金の鳥の間で殺されたんだ。